홈트족을 위한 홈트족에 의한 온라인 PT 혜랑쌤. 온라인 PT는 남녀 모두 상관없이 적용되는 영상입니다. 안녕. 사랑한다. 병맛 선생님 이렇게 해서 살짝.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혜랑쌤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양쪽 다리를 가볍게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실 거고요. 양손은 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워킹하는 동작이에요. 먼저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무릎 접어서 팔 아래로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위아래로 왔다가 후. 갔다가 후 하는 동작이에요. 양팔 머리로 쭉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드실 때 골반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 허리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은 골반 선까지만 드십니다. 팔은 아래쪽으로 후 내려주시고 마시면서 팔 올렸다가 내쉴 때 후. 팔을 올릴 때 어깨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낮춘 상태에서 팔은 사선까지만 올려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후. 후. 한 번 더. 후. 후. 다섯 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 후.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자, 첫 번째 동작. 양팔 머리 만세해서 무릎 후. 후. 당겨주는 동작. 하나하나 왕복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요거 20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스텝은 다리를 뻗으실 거예요. 발끝을 당겨서 뻥, 뻥 차주는 동작입니다. 상체를 움직이지 않으려면요. 어깨 위에 유리잔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위에 유리잔 올려놨다 생각하시고 후,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과 함께 가실 겁니다. 숨 들이마실 때 양팔 머리 만세,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 내려주실 거고요. 다리를 내쉬는 숨에 후. 후 차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툭 왔다가 후 떨어지면은 절대 안 되고요. 복부 힘 쏙 주시고 허벅지 앞쪽 힘 딱 줘서 다리를 후, 후 천천히 내려주셔야 돼요. 버티면서 후, 후.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고 허리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아랫배 힘 주고 후, 후. 다리 뒤쪽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다리 드는 것 자체가 결려서 아파서 힘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다리가 펴지는 선까지만 드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후,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후, 셋, 후, 넷, 넷, 다섯, 다섯, 후, 돌아옵니다. 지금 저 이렇게 다섯 번만 했는데도 몸에 열이 확 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동작 중에 전 이거 적극 추천드려요. 마찬가지 왕복이 한 번이고요. 20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 자극을 원해요 하시면요. 혹시 폼롤러 있어요? 자, 여기 폼롤러를 가지고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자극이 많아요. 이 폼롤러를 길게 옆으로 잡고요. 양팔 만세할 때 같이 들었다가 엔 후 엔 후 하는 거예요. 팔을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고 팔을 꼿꼿하게 편 상태, 팔꿈치 접어져서 달랑달랑 거리는 거 말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엔 후 엔 후. 폼롤러가 없으면 아 우산. 작은 일회용 저기 집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폼롤러가 집에 없으시면요 우산을 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 손에 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자세를 잡게 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후. 후 하시면 됩니다. 양쪽 발의 간격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15도 가량 오픈을 하실 거고요.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실 거고요. 양손은 먼저 주먹을 쥐고 시작할게요. 이때 무릎 모아지면 안 되고 내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 일직선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가볍게 의자 높은 의자 있다 생각하시고 툭 앉았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 어깨를 낮춥니다.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아래로 가볍게 앉았다가 바로 올라와요. 후. 이때 아랫배 집어넣고 골반 말아내 엉덩이에 힘. 한 번 더.
내려갔다가 후, 다운, 업.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때 초보자분들은 무릎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무릎이 고정되는 지점까지만 가셨다가 무릎 딱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천천히 내려갔을 때 허벅지 힘 주시려면요, 발바닥을 계속 쥐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쏙 잡아 올리셔야 돼요. 처음에 바로 중동 초보자분들이 스쿼트에 들어가 버리면 무릎이나 골반 주변에 다시 잡기가 어려워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쿼트 들어가기 전에 하프 스쿼트로 내 자세를 가다듬고 허벅지 근육을 조금 키워내는 동작입니다. 자, 양손 깍지 껴고 저랑 같이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를 꽉 조여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회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프 스쿼트 앤 트위스트 동작과 연결하실 거예요. 자, 양손 깍지 껴주시고 하프 스쿼트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팔꿈치와 왼쪽 무릎 터치.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후예요. 이때 상체를 끝까지 트위스트 트위스트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팔꿈치만 가까워지면 안 되고 상체를 회전 앤 후 앤 후 가셔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다섯 번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왕복이 한 번입니다. 시작. 하나 후. 하나 후. 둘 트위스트. 둘 후. 셋 후. 셋 후. 넷 후. 넷 후. 다섯 후. 다섯 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프 스쿼트 앤 트위스트. 스쿼트 앤 트위스트예요. 이거는 왕복이 하나고 15개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지의 동작을 배워봤고요. 이 네 가지의 동작을 총 3세트를 진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신 유산소와 그리고 가볍게 하체를 쓰는 동작으로 허벅지살 탁파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엉밑살 고민이시잖아요. 엉덩이살, 엉덩이 밑에 축 처진 살들과 그리고 복부 지방을 태우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